문재인의 북한 주민 북송 사건이 또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2주 정도 남겨두고서 2월 8일에 일가족 22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남한측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2월 8일 새벽에 남한측에 발견이 되었고 판문점을 통해 돌아간 시각은 발견 당일 오후 6시 30분쯤이었습니다. 당일에 발견이 되어서 당일 오후에 북송되었으니 최단기간 북송 사례가 될 겁니다. 발견 이후 판문점까지 이송되는 시간을 따져본다면 영평도에서 인천까지 배로 3에서 4시간이 걸리고 인천에서 판문점까지 1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이동시간과 식사시간, 인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따져보면 실제 조사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야 8시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곳곳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 북한 일가족 22명 북송 사건은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고작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순 의사가 없으니 북송 처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당일 배송 로켓 배송도 아니고 22명의 최대 인원이 발견된 이후 최단 시간 만에 북송된 사건, 수많은 의혹들, 과연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콕콕콕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의혹투성이었던 2008년 북한 주민 22명 북송 사건을 보면 현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강제 북송 사건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의혹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단순 표류이고 탈북이 아니었던 걸까요? 당시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주민 22명 중 13명은 일가족이었으며 설명절인데 불구하고 조기잡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명 중에는 15에서 17세 나이의 학생이 포함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는데요. 2006년 귀순한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는 탈북을 막기 위해서 가족끼리 승선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여자를 배에 태우는 것도 꺼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덜한 명절의 돈벌이로 위장하고 탈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타고 온 고무 보트는 민간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군대에서 망명용으로 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2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북송해버렸는데요. 어떻게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소식통은 탈북자 한 명을 조사하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린다. 22명을 몇 시간 만에 조사했다는 설명은 믿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탈북단체의 대표는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의 표류와 설명절의 조개잡이는 이들의 목적이 북한 탈출과 귀순이 아닌지 의심되는 사안이다. 그리고 22명이라는 다수의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 당국의 형식적 조사 절차와 시급한 북송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북한 주민 22명 중 일부가 대한민국으로의 귀순을 원하고 있었으나 북한 당국의 북송 요구와 노무현 정권의 불종적 대북 정책이 야합하여 이들을 강제 북송시킨 것이다. 그 결과 소문대로 주민 22명 전원이 총살당했다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만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부분을 봐도 투명하지 못했던 당시의 사건에 대한 의혹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너무도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에 문재인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국제사회의 리더로 부상하고 존경받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미국의회와 영국의회기구까지도 가세하여 철저한 규명과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고 분명한 진상조사와 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하루빨리 의혹과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